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 29장에는 먼저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동안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역, 그리고 백성을 이끌어 광야 길을 인도하는 왕의 사명을 모세 자신이 한 몸에 지니고 힘겨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에게 위임함으로써 훌륭한 사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효율적인 직분을 맡김으로써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길이 더욱 순조롭고 은혜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이 원해서 맡겨진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본인이 원해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 직을 얻기 위해서 처절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매년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임기가. 지금 이제 2년차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에서 서로 후보를 어떤 후보를 내면 이길까 고심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말도 있고 또 공화당에서는 부시의 이 손주죠. 3대째 또 나서려는 그런 또 말도 있고 한국에서도 민주 또는 새누리 뭐 양당에서 상당한 지금 물밑 작업들이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선거운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맞는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론이나 그 아들들은 스스로 원해서 제사장의 직을 가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불러주실 때, 콜링하실 때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본인이 원해서 받고 원하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스 하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보고 본인이 원하면 맡기고 원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어디에 보아도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먼저 불러서 자 우리 상의하자, 지금 내가 혼자 못하니 좀 도와달라, 직분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의논하거나 상의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자세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이 말은 환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성도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됨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정한 때에 태어나셨나요? 나는 한 태어나서 100년쯤 정도 살면 좋겠다. 100년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셨나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앞을 잘 모르잖아요. 얼마 몇 해 전이었어요. 그날 토요일 저녁에 무슨 교회 이제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일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일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같이 일했던 한 분은 이제 한국에 나가신 또 집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잠깐 제가 좀 더 갔다 나올게 하고서 막 달려서 이제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때 해가 좀 이미 적고 어두워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야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내니까 굳이 뭐 이 전기 켜서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 하고서 불을 안 켠 상태로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평소 걷던 대로 몇 어느 정도 가면 문이 있고 해서 이제 문 쪽으로 와서 문을 탁 열고 하는데 앞에 의자가 있었던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그 의자 모서리에 한쪽을 막 다쳐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랬거든요. 아, 순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물 가지고 친구가 가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흐른 채로 이제 들어갔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금방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다쳐 왔느냐고 그래서 웃었죠. 그러면 제가 속에 생각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잠시 앞이라도 순간이지만 금방 가서 얼굴 깨고 올 것을 상상을 못했잖아요. 어디 그런 일이 저뿐이겠어요. 아마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한치 앞을 못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몇 년까지 살 거다. 너는 유진에서 몇 년 동안 살 것이고 너는 몇 년도에 병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내가 불러갈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걸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연하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딱 떨어졌어요. 뭐 총에 맞았던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쉽게 넘어가지만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어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큰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게 하실 때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뭔고 하니 제물을 준비라 그랬어요. 제물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어린 수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리고 흠 없는 양 두 마리, 세 마리 짐승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고운 밀가루로 만든 과자, 전병을 광주리에 담아서 준비한 소와 양과 함께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제물로 선택받은 세 마리 짐승,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죠. 만일에 소와 양들의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이 지금 무리 지어 살고 있는데 오늘도 나가서 목장에 풀을 뜯어먹고 밤이 되면 또 우리에 들어오는데 오늘 갑자기 그 중에 소 한 마리를 이렇게 굽 분리해서 이쪽에 세웁니다. 양 두 마리를 또 불러 또 이쪽에 세웁니다. 그때 이 소와 양 생각이를 우리 주인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오늘 특별 대우를 하지? 어쩌면 우리를 잘 본 모양이지.
내 건강하고 또 그동안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특별히 대우를 해서 좋은 꼴도 줄 것 같고 좋은 집에 좋은 우리에 특별 대우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불이 가운데 너 나와 너 이렇게 불러 딱 냈으니까. 어쨌든 이제 분리를 해서 따로 이제 두었다가 그 짐승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슨 목적이었나요? 모세와 아론이 이 소에게, 이 양들에게 꼴도 많이 주고 물도 아주 깨끗한 샘물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짐승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죽입니다. 그 죽인 소와 양들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셨어요. 그때 우리가 야,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특별 대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그것이 목적인가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제 너는 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은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 무엇이? 옛사람, 옛성품, 죄악의 성품들을 이제는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제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특별 대우를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재산을 주고 귀족처럼 대우하고 그것이 목적이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멍에를 목에 매라. 짐승의 멍에를 매듯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감격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주여 나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걸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고백은 세상에 수많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처럼 죄 많은 어부를 불러주십니까? 이런 고백이잖아요. 저는 주님의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부름의 성격을 깊이 알 수가 없었죠. 주님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만하잖아요. 저 사람 주님의 제자다. 저 사람 아주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준 그의 일꾼들이다 라고 칭찬도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걸 했잖아요. 이러려면 오늘은 이쪽에 가서 거물들은 내는 저쪽 가서 배를 끌고 와서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또 잘 팔아서 하루하루 이제 배부르게 먹고 가족을 보살피고 이것이 베드로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아,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한 것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자, 베드로 어부입니다. 예수님 어부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히려 목수의 아들이어서 그러면 주님은 육지에 살고 베드로는 그 바다에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를 버리든가 배를 따라가든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내라. 이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이 있든 어떤 직위에 있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버려 그 뜻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기쁨, 뭐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의 삶 목표를 정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그 가는 길은 이런 각오와 결심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론이 가져가던 제물은 희생의 제물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것이 교역자든 아니면 뭐 장로님이든 집사님, 권사님이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라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하는 자들마다 결국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데 뭘 버립니까? 우리의 모든 자 명예, 권세, 특권 또는 때로는 물질, 시간, 때로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살고 자면 죽는다고 했죠? 요즘 정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살고 자면 죽는다. 그걸 들으면 참 성경 인용을 참 멋지게 하는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살고 자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고 자면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주를 믿는 동시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 이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가져야 할 각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가끔 병원에 통역을 갑니다. 의사가 꼭 묻는 것이 있어요. 아, 어떻게 오늘 What may I help you?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아파 목이 아파 왔으면 그 다음 묻는 질문이 어느 정도 아픕니까? 1, 2, 10 1에서 10까지 정도를 두고 당신의 아픈 정도가 10인지 5인지 3인지 말해주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는 예, 저 3점 됩니다 5점 됩니다 7점 됩니다 하면 의사가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아, 어느 정도에 이게 심하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1, 2, 10에서 몇 번 정도까지 순종하면 주님이 오케이 할까요? 합격할까요? 한 5 정도? 아니면 한 7 정도? 아, 7이면 제법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8도 부족합니다. 9조 부족합니다. 1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보세요. 고향 집을 떠나라. 미련을 입히 떠났잖아요. 정리하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창 자라갈 때 10대 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거 순종 쉬울까요? 이건 10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요구는 3, 4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적어도 10입니다 100%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희생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이 4절에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자 첫 번째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 했고 두 번째는 몸을 물로 씻어라.
먼지가 많잖아요. 그 사막에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얼굴 씻고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 지난번에 같이 보았죠? 성전 안에는 그런 기명 가운데 성전 들어가 직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물두멍. 물두멍이죠. 자, 우리 저 자지 말고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 들어가 직전에 두는 그런 하나의 기명이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몸을 씻게 했어요. 아침에 씻고 오후에 또 씻게? 예, 또 씻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도들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그 유전자 DNA 속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한그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죄의 오염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씻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씻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도들이 반드시 전도할 때 한 말은 회개하라. 사실 기분 좋은 말 아니잖아요. 아니 뭘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다짜고짜 회개하라.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죄인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믿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그렇게 뭐 믿지 않아도 멸망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이 말은 반드시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 교회의 큰 맹점은 회개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회개 말하기 참 힘들어요. 아, 기분 좋게 교회 와서 기분 좋게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뭐 죄를 회개해라 뭐 고쳐라 하니까 다들 그 부담스러워하다 보니 오늘 현대교회 그래서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죠. 모이면 좋은 덕담하고 서로 나누고 좋은 격려하고 이게 교회의 목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났을 때 여기에 참다운 교제가 있고 참다운 쉐어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도들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회개를 말씀한 거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 일을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함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면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회개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제자였잖아요. 회개를 맡은 자였어요. 사실 회개본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을 손에 잡고 그 재정을 가지고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유다를 곁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뭘 좀 사오느라 하면서 가서 사오고. 교회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만큼 믿을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자를 믿을만 하나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정도가 순종자 5였어요. 50%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큰 재산입니다. 어이구 이게 재산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께 절반만 드려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유다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을 베드로 앞에서 다 갖다 놨거든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액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액수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정직함이 문제입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집 팔고 재산 팔고 헌금 그렇게 드리고도 그는 칭찬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이 나옵니다. 어디 나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5장 6장 7장에 보면 이걸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죠. 비에티튜드, 이 복, 이 팔복.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중에서 한 가지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청결한 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어두울 때로 어둡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복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아니다. 마음을 먼저 비워라. 우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마음 청결한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가난해도 마음 청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은 비울 수가 있잖아요. 지위가 없어도 마음은 청결할 수 있거든요. 또 약한 사람도 어린 아이라도 마음은 청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어린아 아직까지 죄에 깊은 오염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이들 예술 길러 봤잖아요. 어릴 땐 다 천사들이에요. 이 세상을 저렇게 마음들이 착할 수 있는 건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커서 만나 보니까 역시 너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구나. 이걸 절실히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동안 많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리저리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도 생기고 믿음도 식어지고 마음이 그 창이 어두워지게 될 때 이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할 제목 중 하나는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물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잃어도 마음만은 청결 기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데는 참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소, 양 두 마리를 무교병과 무교병도 그 누룩 떡이잖아요. 그 죄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물로 씻어라. 씻고, 세 번째는 옷을 갖추어 입어라. 우리 지난번에 제사장 옷 보았죠? 에봇이 있고 흉배가 있고 그리고 저 발끝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아주 가늘게 큰 실로 이 따서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앞에는 여호와께 섬길 금판에다 글을 새기고 멋진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것이 문관이 머리에다가 관유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 말입니다. 감람유를 착 머리에 부어 그 기름 향기가 착 몸에 배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관유, 기름을 부어라. 이건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저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기름을 탁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은 직분자들이 있죠. 세 직분. 뭐죠?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이 세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어요. 대관시 관을 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분자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왕이 그렇죠? 선지자 그렇죠? 제사장 그렇죠? 이 세 직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왜?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크리스토스란 말의 의미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비 어노인티드 된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뜻이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자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마틴 루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영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자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는 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않고 믿음을 한다, 아 이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이런 자들을 쉽게 낚아챕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은 예리한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깊이 숨겨두고 있으니 사탄은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연단이 되어 있다면 사탄이 왔다 가도 두려워 도망갑니다. 감히 넘어뜨리지를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자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서 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 뜻이잖아요. 예배의 중심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예배를 중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 많아요. 주일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고 수요 예배 새벽기도 있잖아요. 일주일 6일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십니까? 그거 참 대단한 그런 힘이 가지고는 뭐 그건 만용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틈틈이 예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집에 뭐 그 계시면 뭐 특별히 뭘 하나요? 그때 좀 교도 나오시고 또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시면 말씀도 잠깐 듣지만 본인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아리기 얼마나 좋잖아요. 그래서 좀 예배 시간 중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요즘 뭐 훈련 많이 말하잖아요. 아, 제자 훈련, 뭐 이제 훈련. 그런데 훈련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훈련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자, 성경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악용합니다. 사탄이 성경 잘 알거든요. 사탄이 보세요. 네 성경에 말하기를 돌로 너는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성경에 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를 발을 보호할 테니까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악용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성경 잘한다고 아주 착각을 하고 성경을 나는 많이 안다 이거 가지고 막 남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이제 견인시키는 그의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성경 교재 많잖아요. 인터넷 탁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원고 설교하면요, 아 저분은 좀 설교에 조금 좀 부족해서 저렇게 기록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은 분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인터넷쯤 들어가면요 수많은 설교가 막 홍수처럼 나옵니다. 그거 몇 번 들으면 안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나옵니다. 뭐 이런 나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꼭 전달을,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참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좀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이게 교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들어가. 그러면서 남의 교회도 잘 들어가. 차, 서울에 무슨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좋은 설교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웃집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쪽 아버지 이거 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우리 중앙교회 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좀 읽어도 보시고 좀 거기에 대한 좀 애착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영상을 유튜브에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 저는 반드시 여기에 가능하면 원고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설교를 보아도 이 설교는 뺏긴 게 아니라는 걸 좀 저는 그렇게 해라 제 억지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뺏기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설교는 될 수 없다. 명설교 많이 있지만 그분이 명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설교에 우리 교회 주시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나가지만 이 원인을 같이 올려서 어디 누가 보아도 또렷하게 뺏긴 거랑 바로 질책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아, 그 당신 그 설교 며칠 전 설교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교회 꼭 갔더라. 이렇게 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제가 이걸 억지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어제도 밤 새벽 3시 반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3시 반까지 밤 제가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쉽게 쉽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거 어떤 싸움입니다. 제가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을 절대 요구합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른받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관제의 기름을 자기 자신의 순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동안 전도하고 사도 그 사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그 사형 선고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생명을 바칩니다. 내 에너지를 바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그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각오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고 각오를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웅변이 어디 있겠어요? 100마디 웅변보다 이 한마디 속에 내포되어 있는 각오야말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가장 강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림이 되기는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